너무 꽁꽁 숨겨놓은 거 아닌가? 이름표 먼저 찾는 거죠. 대박수! 빌붕다리 아니 될 수. 어른마녀가 나무를 구하러 나간 오빠들을 데려가 버렸어요. 오빠들을 구하려면 이름을 되찾아줘야 해요. 마녀의 정원에는 저주가 걸리기 전에 마을로 돌아갈 수 있는 마녀의 문이 있으니 오빠들과 함께 마녀의 문을 열어 집으로 돌아가세요. 마녀의 문은 단 한 번만 열리니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찾아서 열어야 해요. 지우와 아성이는 착한 겨울 요정의 말이 끝나자마자 사라진 오빠들을 구하기 위해 남은 오빠들과 함께 서둘러 마녀의 정원으로 떠났어요. 여동생과 오빠들은 이곳에서 모두 함께 탈출할 수 있을까요? 희순 오빠. 아, 이게 정령들. 아니 뭐야. 아이씨. 따뜻하고 평화롭던 런닝맨 마을에 무시무시한 저주를 걸었어요. 어른마녀가 나무를 구하러 나간 오빠들을 데려가 버렸어요.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뛰어봐. 잡아. 아니 이제 아니 마녀님. 아니 지금 뭐 하지? 정령들이여 뒤로 돌려. 아니 좀 아니 마녀님. 아니 마녀. 아, 그렇지. 뭐 하는 거지? 뭐? 왜죠 거기로 갑자기? 또 가? 자, 우리 또 고기 파티. 파전입니다. 파전입니다. 먹자. 이렇게 보니까 또 밤질만 남았네. 맛있네. 아이고, 잘 익었네. 고기 구울 줄 아시네. 약간 속이 빨가면서 겉은 약간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진짜 맛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일정 시간이 되면은 테이블 들고 고기 들어오고. 아, 저 안 먹을래요. 배불러서 안 먹을래. 안 먹을래. 배불러서 안 먹어. 배가 불러서 너무 많이 먹었어. 아,
너무 많이 먹었어. 그렇지, 그렇지. 거의 다 풀었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버텨야 되는구나. 먹지 말아야 되는구나. 아. 내가 안 먹어야지 통과한다. 안 먹어. 대박이다. 이 진짜 촛불이네. 와. 어, 이놈의 본능아. 아, 정말 뭔가 있는 거야, 석진아. 아성아, 이름표 찾았어? 아성아, 고마워. 아성아. 어디 또 찾으러 가자. 어디, 어디? 지금 정말 대단한 거야.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나 이런 연극을 본 적이 있는데 꾀로 둘이랑 즐거워하다가 점점 이게 무서워지기 시작한다. 점점 연극 같은데 이거? 넌 먹는다. 나 먹으면 또 멈추잖아. 그만 먹자, 그만 먹어. 시원아! 아성아, 어딨어? 재석이 형! 너? 배불러. 배불러. 안 먹어. 나 안 먹을래. 오! 어, 뭐야? 풀어주는 거예요? 에? 어, 뭐야? 와. 뭐야? 뭐 했는데, 내가 지금. 아! 얘네들이 하라는 거 안 하면 되는구만. 아, 정말. 와, 미치겠네. 어? 어? 풀어줘요? 안 먹어서 안 먹는 게 미션이었구나. 안 먹는 게 미션이었어요?
그래, 괜히 이거를 줄 리가 없지. 또? 왜 있어? 지금 이거 보고 웃지 말아야 되는 것 같아요. 웃지 마, 웃지 마. 너 웃지 말아. 이러면 내 이름을 찾아줄게, 알지? 훈련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나니? 형, 형 같이 가요. 저 고기 고민 당했어. 고기 고민. 너 이따 여기 있지? 내가 갖고 올게. 있어봐. 됐다. 아, 이제 웃어도 되죠? 그거 다시 좀 보여주세요. 아, 진짜? 어, 그 진짜 위험했어요. 진짜 위험했어요. 아, 이제 일어날 수 있구나. 어, 할아버지가 유미한 웃으시지. 아, 또 오신다. 아이가 왔어. 자르라고 줬겠죠. 자리도 피해주고. 그러면 올 때까지 이거를 안 쓰고 있으면 되잖아요.
응. 왜? 자르라고 했으니까 난 자릅니다. 아이 가위를 진짜로 주는 거였네. 아이 묶어놓고 아이 묶어놓고 그거를 가위를 어쨌든 고맙습니다. 아니 일단 야 나 형 지금 목 쓴 거 그거였다. 뭐야? 어? 너 진짜 너 근데 웬만하면 안 주는 거야 진짜. 그냥 내가 원래 내 캐릭터에서는 오늘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너 GS 씨 오랜만에 났으니까 주는 거야. 너 지금 너 알지? 아 형 너가 지금 GS 역사상 네가 지금 레이스타트잖아. 그 무슨? 너 오늘은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야. 네. 알지? 네. 내가 진짜 오늘 내가 너 죽은 거야. 두 개 떼고 죽을게. 두 개 떼고 죽을게. 못해도 두 개 이상 떼고 죽을게. 아 그러니까 아까 이거 너무 이상하지 않았어. 야 내가 이걸 붙여주다니. 가자. 어? 오늘 네가 보여줘야 돼, 시연아. 가시죠. 안 먹는다니까요? 안 먹는다니까요? 아니 나 진짜 못 먹겠어 진짜. 뭐야? 뭐야 이게? 아, 뭐 계속 너 고기 안 먹었다고 풀러주는 거야 이게? 뭐야? 야, 너희들이 하라는 거 안 할 거야. 너희들이 하라는 거 안 할 거야. 그렇지. 알았어. 그렇지. 오케이 이제 왔어. 다리 하나만 풀면 돼. 자르고 도망가라는 얘기야? 이거야? 다 됐네? 가면 되는 거잖아. 그죠? 예? 갑니다 나. 이건 야 이거네. 뭐 아픈 거 아닌데? 이거 1차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데. 자, 미션 다 통과했어. 나가는 거야, 이제? 고생했어, 동생들. 아이, 런닝맨 재밌네. 희진 오빠. 희진 오빠. 어. 어딨어, 오빠? 나 탈출했어. 아, 탈출했어? 어. 대리 오빠 먼저 찾아야 될 것 같아. 야, 고기 진짜 맛있네. 평생 고기만 먹고 살아라고 사귀겠어.
중국발에 좀 추방했어. 오, 막 끊었지요. 오, 지금 내면 있어. 처음부터 안 웃겼다니까 나 이거. 나 이거 웃어야 되는 줄 알았죠. 옆에 웃길래. 형, 광수만 찾으면 이제 비밀은 어디 있는 줄 알아. 이름표 내 거 찾았어? 우리 또 죽여 있어. 나 죽여 있어야 되니까. 성공. 형, 광수 어디 있는 줄 알아? 광수 어디 있는 줄 알았어, 진짜로. 화끈하시네. 오케이! 아, 그래. 이게 패턴을 알았으면 되는데 패턴을 몰라가지고. 광수형을 찾는 거지. 광수만 찾는 끝이에요, 이제. 광수 이름표랑 오빠 이름표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광수를 못 찾겠어, 정말로. 광수 어디 있을까? 광수가 뭐 또 이상한 거 아니야? 진짜 우는 거야? 성공이요? 와. 어? 가위로 자르고 나가면 돼요? 진짜? 풀렀어. 나갑니다. 지퍼백이 쌓여있어요, 이표가. 어딨지? 여기 있네. 어? 정민거다, 정민거다, 정민거다. 그 아니 저기 밑에 저기 밑에 있어 저기 밑에 너 이름표를 못 찾았어 못 찾았어 지현아 지현아 야 바로 여기 있어 됐어 다 모였어 왜 다 모였다 다 모였다 나 이름표 없어야 돼 너 여기 있어 우리 아까 발로 가야 돼 아까 메이치 줬지 메이치 줬지 됐어 오빠 내가 길하니까 내가 앞장볼게 시현 씨랑 안 걸리는 방법은 우리가 지금 있으니까 근데 이제 스피드 해야 돼 어 형 캐리야, 이름표 찾았냐? 이름표 찾았냐? 아니, 너 어디 따라왔어? 빨리 숨을 왜 돼? 누구를요? 너를. 아니, 넌 정말. 넌 왜 그러냐, 정말. 날 찾아줘야 돼요? 그래. 어, 이걸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 뭘 어떻게 알아? 지금 너 계속 찾아다닌 거 아니야? 그래요? 아니, 야, 너는 지금 어디다가 지나온 거야? 야, 이거 저. 잡히면 안 돼. 어? 그래서 빨리 지금 일로 와가지고 이 문이 열려서 우리가 도망가야 된다고. 아, 알겠어요. 야, 그거 조심해라. 아, 이럴 줄 알았으면 한을 좀 더 먹고 나올 걸 그랬나? 오빠! 어디 있었어? 내가 계속 찾았는데. 나를? 어? 왜? 왜? 이렇게 뛰려고. 잡아! 야, 잡아! 아, 싫어! 아, 싫어! 아, 싫어! 왜? 아, 싫어! 오빠 내가 구해줄게 아 잠깐 나 이런 병 없을 거야 아 도망가 아 도망가 오빠 어머 됐어 뭐였나봐 나 버려! 믿어! 나 버려! 믿어!
빨리 와 일로 와. 뜯었지? 뜯을 수 있는 거지? 뜯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 아니지. 형, 빨리. 형, 빨리. 형. 어. 나 한 사진. 런닝맨 마을로 돌아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한편 아송이네 오남매는 어디 있을까요? 네, 여러분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아유, 우리 아들. 아, 네. 우리 희준이도. 네, 아,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 아, 정말로요? 네, 이름 들어서. 아이고. 저 미리 저 우리 저 희준이의 결혼식을 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월봄의 그 런닝맨 나왔던 그분이 해정이다. 해정 씨요. 네, 아 여기 와가지고 드디어 승리했는데 중요한 건 제가 아직도 못 돼봤어요. 이게 한번 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또 나올 계기가 그럼 있으니까 다음에 불러주시면 꼭 한번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더불어서 오늘 저 아침부터 너무 진짜 추운데 고생 많아 우리. 아 유나 우리 진짜 유나가 진짜 고생 많았어요. 고생 많았어요. 1인 3역이나 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파라팀 승리!